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청 소속 100m 선수 김구경입니다. 짜릿함? 정말 짧은 종목이잖아요. 10초 만에 끝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정말 피나는 노력과 정신력 모든 게 다 어우러져야 또 결과도 나오고 기록도 나오는 종목이라서 그런 기록이 나왔을 때 정말 이제 짜릿함을 느끼고 또 성취감도 느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매력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믿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경기는 당장 뛰어야 되고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이걸 걱정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무한 신뢰, 제 자신에게 신뢰를 보내면서 그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뛰는 것 같아요. 한 가지죠. 제가 뭐 10년 동안 입버릇처럼 말하던 구축 때 사실 이제 1년 1년 지나갈수록 제가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라서 힘들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록 욕심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구축대회를 목표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한 기록, 그 누구도 김구경이라는 선수가 31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깰 거라는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조차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은 깨서 너무 좋지만 그 이후에 쏟아지는 관심, 부담감, 그거를 너무 어린 나이에 다 이겨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겨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지만 또 힘들었던 시절에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랫동안 1등 자리를 하고 있는 만큼 잡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 타이틀에 계속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도 은퇴전까지는 잡히지 않도록 준비하고 후배들의 이런 기량 향상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김구경이 나오고 있어요. 자, 김구경이 나오고 있어요. 김구경 스피드 보여준다. 김구경. 막판 역전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찾아낸 김구경 선수입니다. 하드캐리 김구경. 또 대한민국 100m 깡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나는 100m 깡패다 이런 포부 한번 보여주면서 인터뷰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잖아요. 일상 깡패라고. 말 그대로 깡패처럼 오랫동안. 사실 제가 오랫동안 이 자리를 유지하면 안 좋은 거예요. 향후 육상 발전을 위해서는. 근데 또 후배들이 저를 바짝 쫓아오고 있고 또 그걸 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후배들을 시합 때마다 후드려 팔 수 있는 육상 깡패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청의 김구경이었습니다.